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숨쉬기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네. 숨쉬기법을 바꾸면 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TV에 나오시기만 하면 인기 만점인 분이시죠. 아, 네. 바라보기 성형외과의 반지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네. 10년 어려지는 안면 동안 운동 아, 네. 네, 2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아, 네. 정말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네. 동안뿐만이 아니라 신체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 아, 네, 네. 방법을 준비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네. 찾아왔는데 네, 네. 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제가 얼굴을 젊게 하는 네.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해왔지 않습니까? 네, 20년 이상 하셨죠. 아,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결국은 네. 몸이 건강해야 하... 또 얼굴도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그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네. 신체가 좀 젊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얼굴뿐만이 아니라 네. 신체 노화까지 네. 10년 젊어질 할 수 있는 네, 간단한 네. 방법 너무 네. 궁금한데요. 그 방법이 대체 뭔가요? 네. 아, 네. 사실은 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는 게 뭔가요? 숨쉬는 거? 네, 바로 숨쉬기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네. 숨쉬기 하는 그런 자세를, 숨쉬기법을 바꾸면 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는 이 말에 100% 네. 공감하는 게 네. 저도 사실 숨쉬기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드리고 있고 네. 호흡만 바꿔도 우리 삶이 바뀐다고 저도 많이 강조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죠? 네, 충분히 입증이 네. 돼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네. 긴장을 하게 되면 네. 그때 한숨을 푹 내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긴장도 풀리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네.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죠. 네, 네. 그럴 때 간단하게 가벼운 깊은 한숨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고 우리의 신체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네. 내가 이제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극단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뭐 이렇게 과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긴장을 하게 되면 네. 과호흡이라는 걸 하게 맞아요. 됩니다. 네. 너무 극도의 경우에는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걸 맞아요. 유발하게 돼서 막 손발이 저리게 되고 그렇죠. 심한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모자라서 기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네. 2013년도에 네. 런던 교회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4,484명의 뭔가 좀 불분명한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병원을 네. 찾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 예, 예. 연구를 했는데 네. 그런 환자들의 대부분이 70%의 환자들이 호흡 기능 부전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숨을 깊게 충분히 못 쉬고 숨을 얕게 쉰다던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호흡을 충분히 못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몸속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초 혈관 속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못하게 되죠. 네. 또 그리고 근육, 우리 근육 속에 미세순환 같은 이런 혈류장애들이 유발하기 때문에 네. 근육이 뻣뻣하게 되고 네.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전달이 안 돼서 이후 불명의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네, 네. 저도 그동안 만성 피로, 만성 통증 환자를 많이 봤는데 네, 네. 호흡이 네. 깊게 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호흡만 깊게 해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네.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특별한 호흡법을 또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 우리가 잘못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속에 충분한 산소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호흡을 하면 우리의 말초 혈액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보급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방법이 바로 네. 횡격망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몸에 가슴과 배를 구분하는 네. 어떠한 가로막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복부 속에는 뭐 위장이나 대장, 간장이 들어있고 네. 이 흉부에는 우리의 폐나 심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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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을 이렇게 밑으로 팽창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폐는 팽창이 되고 횡격막을 밀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위장이나 대장 이런 간장이라든가 우리의 내장 쪽으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내장의 기능, 소화기의 기능이 그렇게 좋아지면서
충분한 양의 산소를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횡격막 호흡 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네. 그다음 이 방법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아, 네. 네. 간단한 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배가 부풀리게 호흡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한쪽 손은 우리 가슴에다 얹어놓고요. 가슴의 중앙에다가 네. 다른 한쪽은 배꼽에다 얹어놓으십시오. 네. 그렇게 되면 자 호흡을 해보세요. 자, 제 왼손은 움직이지 않고 네. 오른손이 움직인다면 제대로 된 횡격막 호흡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네. 배가 앞으로 네. 튀어나오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네. 내쉴 때는 반대로 네. 배가 쑥 들어가게 되죠. 네. 네. 이게 복식호흡이네요. 네, 복식호흡인데 네.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횡격막 호흡이라고 네.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느낌을 하는데 보통 이건 몇 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몇 초 동안 내쉬는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자, 숨을 들이실 때는 네. 2초에서 3초 정도 천천히 들이시면 됩니다. 네. 들이시고 1, 2초 정도 쉬어보세요. 아, 잠깐 참아야 돼요? 네, 잠깐 참고 그리고 4, 5초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확히 말하면 1분에 한 6번 정도 오. 그렇게 하는 그런 속도로 하시면 네. 충분한 양의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실 수 있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 호흡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실제로 있죠. 여러 가지 발표에 따르면 네. 우리가 횡격막 호흡,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통해서 T림프구의 숫자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면역을 우리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두 번째로는 횡격막 호흡을 하면 네. 결국은 말초 혈관들을 팽창시키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심박수를 좀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고혈압 환자에서 아.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일부 보고에서는 네. 20명의 환자들한테 하루 6시간 12주간 횡격막 네. 호흡만 시켰고 네. 특별한 운동을 시킨 건 아닌데 네. 체중이 1.4kg 감소했고 복부 비만 지수라든가 체질량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네. 호흡을 할 때 흉식 호흡이 아니라 네. 복식 호흡을 자꾸 연습해서 네. 그걸 습관으로 붙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산소를 넣어주는 시도도 생겼잖아요. 아, 네.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일종의 고압산소라는 치료입니다. 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텐데. 네. 네.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산소 농도를 높여서 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것보다는 그 압력을 높이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아, 네. 네. 그렇게 압력을 높이면 산소가 혈액 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기압하에서는 숨을 쉬면 네.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일상적으로 쓰는 정도의 산소만 들어가게 되죠. 근데 기압을 높이게 되면 네. 이 산소가 우리의 혈장이라는 액체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아~ 녹아 들어가게 되면 네. 적혈구가 나를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인 산소보다 10배, 20배 정도의 산소를 아~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알다시피 우리가 노화가 되면 네네. 그 말초 혈관들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좁아지게 되면 적혈구들이 거기를 제대로 통과를 못하게 되고 네. 산소를 우리의 조직의 말단까지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이때 네.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액체 속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말초 혈관까지 산소를 다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압산소 치료가 요즘에는 네. 그 항노화 치료 아, 이런 데 네. 많이 이용되어지고 네. 있습니다. 사실 고압산소 치료는 여러 네. 가지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네네네. 포인트가 네. 산소 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네네. 기압을 높이는 거였군요. 기압을 높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혈액 속으로 산소가 더 빨리 네, 많이 녹아들어갈 수 있게 해서 조직으로 산소를 잘 뿜어주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와,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인데 이게 네. 성형외과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좀 신기한 게 이게 네. 보통 이제 뭐 항노화 이쪽에서 많이 쓸 것 같고 네네. 항암 치료받는 분들한테도 많이 쓰는 걸로 네네.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에서도 성형외과에서는 도대체 왜 사용하고 계신지. 네. 좀 특이한데요, 사실은. 네.
그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조직이 깨지지 않습니까? 네. 조직이 파괴가 되니까 그 말단 부분에 아무래도 산소가 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가야지 콜라겐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가면은 우리의 백혈구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빨리 낫게 하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염이나 이런 거로부터 저희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찍이부터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고 나서도 그냥 있는 것보다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은 상처가 더 빨리 낫겠네요. 네, 아무래도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종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아무래도 산소가 많이 안 가니까 일부러 그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부종이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주면 부종도 빨리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호흡 방법, 횡격막 호흡을 하는 방법도 제가 잘 들어봤고 거기다 또 고압산소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앞으로도 저희 TV에 좀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